영업용감발을 사업자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랬을 때뭐 문제점은 없나요? 없어요. 따로 뭐 기사 월급 이런 건 증빙 안 해도 돼요. 여보세요? 전화하셨네요. 네, 영업용 화물연발을 달고 네. 영업용 간발을 사업자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랬을 때뭐 일하는 사람은 월급을 영업용 간발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그킥 서비스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뭐 문제점은 없나요? 없어요. 따로 뭐 기사 월급 이런 건 증빙 안 해도 돼요. 저번에 전화 주셨잖아요. 그거 이제 그렇죠. 자가용으로 하다가 이제 걸리셨잖아요. 그 며칠까지 달라고 했잖아요. 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지났어요. 뭐그 넘버는 그러면 임대로 하시게요? 아니면 매매로 하시게요? 매매로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 종업원으로 들어가면 예. 별도로 나라에 수급하는 증빙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대금 증빙은 안 해도 되는데 명의자하고 기사가 틀린 경우에는 기사가 취업 보고가 돼요. 협회에. 취업 보고가 된다. 예, 이 명의자는 명의자 이름으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사업자하고 자동차 명의하고 허가증하고 다 동의돼야 되고. 근데 그거는 그냥 전산상의 명의고 실제로 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협회에다 등재를 해야 돼요. 자격증 있고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명의자는 운전면허 없어도 되고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명의로 하는 분들은. 예, 근데 실기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사장님 자격증하고 운전면허 있죠? 예, 그건 있죠. 예, 그러면 뭐 아내분으로 한다든가 가족 중에 누구로 명의를 한다든가 그렇게는 가능하죠. 사업자 낼수 있는 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면, 네. 나라에 얼마 뭐 월급을 낸다든지, 월급을 그렇게 받는다든지, 증빙은 안 해도 돼요. 아, 사업자 명의자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되겠죠. 증빙은. 네,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일하는 사람은 별도로 뭐 신고하고 할건 없네. 예. 네. 그냥 취업 보고만 해요. 그 사람이 이 차를 기사를 탄다고. 저번에 뭐 명의로 할 분이 없다면서요. 그래, 명의가 없어가지고.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게 좀잘안 돼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래요. 육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